왜 인테리어 그 업자들이 이렇게 하면 하자 보수하러 다녀야 된다. 근데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그 생각의 차이점이 이렇게 인테리어 하면 하자 보수하러 다녀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건 자기들이 돈 받아서 그렇습니다. 돈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용할 공간을 직접 스스로 인테리어 하는 사람은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알기 때문에 전부 다 마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인테리어 업자는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마감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필요 없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 스크린 뒤에는 창고예요. 창고. 제가 물건 막 싸놓는. 요 스크린 뒤쪽에 벽은 제가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 안 했습니다. 이건 이제 대전에 있는 그대로 띄운 거예요. 저는 항상 띄워올 수 있게끔 인테리어 합니다. 마감 안 했어요. 그냥 벽 있잖아요. 벽에다가 그냥 기존에 있는 벽지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벽지. 지금 이게 원래 이렇게 붙여있었던 벽지거든요. 이거 실크 벽지예요. 실크 벽지에다가 페인트 칠하면 안 된다고 하죠, 보통. 전 칠했습니다. 왜냐면 여기 별로 전 상관없으니까. 좀 끈끈해지죠, 이렇게. 그냥 여기다가 페인트 칠하고 말았어요. 벽지 띄어내주다 그냥 페인트 칠했습니다. 왜냐? 이렇게 스크린은 항상 가려져 있을 거거든. 이렇게. 스크린은 항상 가려져 있는 공간 뒤에다가 모터로 인테리어 합니까? 이 천장 부분도 선 그냥 이렇게 했어요, 제가. 아, 영화 보는데 집중하는데 위에 아무 의미, 상관없잖아. 이렇게 좀 되든 말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인테리어를 직접 하면 공사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공간에 크다란 뭐 냉동고를 둔다고 해요. 이만큼 큰 냉동고를. 그 벽면을 모터로 인테리어 합니까? 여기 세워놓은 요 간이벽, 칸막이벽. 칸막이벽도 아닙니다. 그냥 세워놓은 거예요. 그냥 세웠습니다. 세우고, 이렇게 꺽쇠로 천장 엔바로 고정한 거예요. 한쪽에만. 이게 왔다 흔들리지 않게.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떠 있죠. 자, 이건 좀, 아, 이건 한번 이거 붙여야겠네. 이거 피스로 박아야겠네요. 스터드에다가. 자, 요거는 뭐냐? 제가 여기는 영화 감상실이고 저쪽에는 이제 미니카 만들고 노는 곳입니다. 근데 두 군데가 좀 분리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세운 겁니다. 자, 이런 곳을 그냥 여기 와서 영화밖에 안 봐요, 저. 뭐 다른 사람이 보지도 않아요. 이런 곳을 모터로 깨끗하게 마감합니까? 여기다 몰딩 칠 필요도 없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직접 인테리어면 싼 거예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원래 여기가 그 전에 이제 사용하던 임대업자가 여기 타일 있죠? 여기가 주방이었습니다. 요 경계선으로 요 위에가 주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단차이가 3cm 정도나 있더라고요. 여기랑 3cm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경계선을 메꿔야 되나 하다가 아, 시멘트로 하면 편한데 시멘트 또 사가지고 하기도 귀찮고 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다른 업자들은. 핸디코트로 했습니다. 핸디코트로 이렇게 쫙 올렸어요. 그런 다음에 위에다가 핸디코트죠. 깨져있는 핸디코트죠. 그 위에다 에폭시 올린 겁니다. 핸디코트 위에다 에폭시 하면 갈라지고 다 뜬다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하지만 뜨진 않아요. 지금 봐요. 뜹니까? 이게 갈라지긴 갈라져요. 왜냐면 핸디코트는 마르면서 쫙쫙 갈라져요. 근데 그 사이, 지금 제가 한번 에폭시 더 위에 올리려다가 말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하여튼 지난 다음에. 위에다 에폭시 한번 더 올리면 돼요. 뜨기는 뭘또안 뜨지. 그리고 에폭시 여기 끝에 이렇게 있는 부분, 그냥 제가 망치로 깨가지고, 끌칼로 놓고 쾅쾅쾅 쳐서 에폭시 이제, 에폭시는 그, 되게 단단해요, 굳으면. 그래서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일자를 대충 맞췄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왜냐면 여기는, 아, 나 혼자 영화 감상실 보러 왔다 갔다 하는 곳이잖아. 그리고 그냥 기존에 주방 바닥은, 주방 흰색 타일은 너무 보기 싫어서 회색 에폭시 깐 거란 말이에요. 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어? 근데 업자들은 이거 보면, 이건 하자지. 이거 이렇게 해놓고 돈못 받죠. 이렇게 해놓으면 돈못 받죠. 이거 완전 하자 시공이죠. 근데 내가 하는 거니까 나랑 상관없다는 거지. 여기는. 제 영상 중에서 인테리어 영상 보면 악플 겁나 심한 거 있어. 업자가 막 그거 저기 엉터리라고 하면서 그렇게 공사하면 돈다 물어줘야 된다고. 자, 이게 뭐냐면 이거 제가 제일 처음에 얻었을 때 지금 합판 얇은 게 위에 천장에 붙여져 있잖아요. 전에 그 칸막이 벽을 막 철거를 하면서 여기 위에 이제 이 천장이 석고보드란 말이에요. 석고보드가 밑으로 떨어지고 처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그래서 천장을 제가 다시 하려다가 가만히 보니까, 철골은 멀쩡하고, 그 위에 밑에 붙어 있는 석고보드도 깨지긴 했는데, 그냥 위에서 밑에서 얇은 합판으로 딱 겹쳐서 올리면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때 같이 일했던 알바애가, 아, 이건 천장 못쓸것 같다고 한 것을 제가 이렇게 합판을 겹쳐가지고 위에다 이렇게 붙인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자 보면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죠. 돈 받는 사람이 돈 받고 시공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여기는 제가 직접 사용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활 연습장인데
여기가 얼마나 멀리 있냐. 자, 여기서 활쏩니다, 여기서. 여기서 활쏩니다, 여기서. 자, 저 끝에 있는 거저 보입니까? 저거는 별다르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저거는. 이런 거는. 그리고 여기도 좋은 거 있네. 이거 영상에 아까 찍었었는데. 자, 몰딩 있잖아요, 몰딩. 저 끝에까지 안 밀어도 되죠? 근데 업자면 저기까지 밀겠죠? 저거 업자가 보면 하자지. 근데 내가 보면 하자가 아니지. 아, 저기 못 털어 밀어, 저 끝까지. 저를 끝까지 못 털어 밀냐고. 저거 몰딩이 나와서 민 거고. 여기 몰딩이 짧잖아요. 여기까지밖에 안 오더라고요. 저기 조금 메우려고 또이한 판을, 이 기계 하나를 또 사? 그냥 안 하고 말하는 게 낫지? 그런 겁니다. 이렇게만 설명해도 충분히 이해될 거예요. 왜 업자들이 저한테 엉터리 시공이고 그렇게 하면 돈다 물어줘야 되냐? 그거는 너희가 돈 받는 업자들이고 난내 개인 공간을 하는 거잖아. 만약 내가 돈 받으면 저렇게 하겠냐? 내가 돈 받는데 이걸 이렇게 하겠냐? 처음부터 다 뜯어낸다고 해야지. 공사비에도 100만 원더 든다고 말하지. 제가 만약에 제가 사용할 공간이 아니라 돈 받는 공간이면 이거 천장 다 뜯어냈죠. 근데 제가 사용할 공간이니까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돈한 푼도 안 들이고 남아 돈은 주워 왔습니다. 자판 주워 와서 위에만 페인트질 딱 새로 하면 좀 괜찮을 것 같다. 아니 그렇게 보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하지만 이쪽은 제가 마감을 잘 해놨어요. 여기 마감이 완전 다르죠. 마감을 잘 해놨습니다. 여기는 왜 마감을 잘 해놨냐? 아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보거든. 이쪽으로 들어와. 이쪽으로 컴퓨터 이제 수리하러 온단 말이에요. 여기가 딱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마감을 잘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이 잔디까지 가라, 인조잔디까지. 필요한 부분은 마감을 잘해야 되고 필요 없는 부분은 마감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직접 하면 인테리어 비용이 10분의 1까지 줄어드는 겁니다. 10분의 1 너무 한다. 한 5분의 1까지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 기존의 칸막이며 뜯어낸 자국이 그대로 있죠, 막 이거. 근데 이렇게 페인트칠을 싹 하고 다시 하면 그렇게 티가 안 납니다. 요 부분도 있잖아요, 요 부분. 요 부분도 지금 벽지 위에다 바른 거예요, 이게. 이게 벽지, 기존에 있는 벽지 다안 띄어내고 그냥 바른 겁니다. 그냥. 책상 놓고 뭐 상务용 공간으로 쓰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굳이 막아낼 필요 없죠. 그리고 이쪽 반대쪽 벽면은 이렇게 다 막혀요, 이걸로 이렇게 다. 이걸 다 막힙니다. 막히는데 그 뒤쪽을 못 털어 깨끗하게 마감을 해. 이건 제가 이제 사무실 없고 에폭시를 이제 깐 건데 여기 보면 좀 묻었잖아요. 여기 끝에 보면 이 모서리랑 만나는 부분이 그렇게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무실의 모든 이 벽면을 전부 다 5단 수납장과 책장으로 다 가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 끝에를 조금 하겠다고 개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쪽은 이제 사람들이 들어올 공간에 입구. 그러니까 회색이 아니라 여긴 투명으로 깔은 거예요. 여기는 모르타르 깔고. 입구니까 여기는. 입구라서. 좀 마감을 또 올린 겁니다. 여기 세계지도까지 박아놨죠, 제가. 요게 처음에 얻었을 때입니다, 요게. 벽지도 그냥 막 떨어졌다 붙여져 있고 완전 진짜 창고였어요. 창고. 창고였습니다. 천장이 이랬어요. 여기 이렇게 좀 이게 석고보다 벽지가 뜯어진 겁니다. 벽지가 이두 겹으로 겹쳐서 붙여져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조금 좀 보수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합판을 돼서 좀 보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멀리서 보거나 이건 상호 공간이에요. 제가 컴퓨터 수리하고 조립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페인트칠만 다시 하니까 멀리서 보면 그렇게 별 문제가 없어요. 여기 부분은 제가 페인트칠을 안 하는 이유가 여기는 제가 뭐큰걸둘 겁니다. 선반을. 그러니까 위치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부분까지 다할 필요가 없는 거죠.